네, 수급의 수상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주가를 좀 봐야 돼서요.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 수상과는 S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세요? 시황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다만 수급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오일 최근 들어서의 강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과연 저점을 확인했는지, 확인을 했다면 아마 투자 심리는 여기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매수는 곧 저점을 확인했다는 표시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후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오일은요, 작년 배당 적었습니다. 고배당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시황이 흔들리고 여러 이슈들이 나오더라도 일단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이 S오일의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점이 어느 정도 가격대라 이런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점이었는데, 작년도 배당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크로 다가오면서 하락세가 있었고요. 중간 배당은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배당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약 5조 원 규모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배당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 시황은 어떤가, 이걸 점검을 해봤더니 시황도 유가와 지금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유가의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사실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뭐 오르던 내리던 그 흐름만 잘 잡아준다면 여기에 따른 전략이 나올 텐데요.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너무 급하게 내리거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유주들의 시황을 점검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쪽에서 정제 마진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주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요, 배당에 대한 쇼크, 실적에 대한 쇼크로 굉장히 큰 산을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2017년 초반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도 실적이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서요. 이 정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살만하지 않느냐, 가격적인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기관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요, 기관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다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5월 29일, 6월 들어서부터는 하루 정도를 빼놓고는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와야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 기조가 나오고, 그리고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반등세가 기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 실적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주가는 미리 실적이 나쁘다는 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 않았느냐, 충분히 바닥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될지,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S오일이 오늘 상당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느 쪽을 보도록 할까? 어느 쪽을 볼까요? 오늘 살펴볼 쪽은 먼저 SK증권인가요? 메리츠중공업증권인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부터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악재와 호재 사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부담 요소가 많습니다. 유가의 변동성도 실적에 대해서는 좀더 확신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아시아 정제 마진도 아직 하락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 편이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선박류와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는 SO일이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호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호재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면서요.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리츠중공증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를 논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유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투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거기에 좀 실적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실적이 안 나와주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니 배당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점에 주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요, 주가 바닥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바닥권에서도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수급이 상타는요,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하고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눈에 띄었던 SO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